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왕위에 오르기 3년 전인 1600년 스코틀랜드 동부에 위치한 던퍼믈린 궁전에서 국왕 제임스 6세와 앤 왕비 사이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찰스 스튜어트. 훗날 유럽은 물론 세계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을 맞게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병약했던 찰스는 그의 아버지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왕 제임스 1세로 즉위할 당시 여행에 따르는 위험 부담 때문에 홀로 고향에 남아 건강을 추스린 뒤 뒤늦게서야 겨우 잉글랜드로 넘어올 수 있었는데요. 섬세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지녔음에도 느리고 투박한 어투에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던 찰스는 자라면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제임스 1세와 앤 왕비 사이에 태어난 삼남사녀의 자식 중 유년기를 무사히 넘긴 이들은 찰스를 비롯해 오직 형 헨리와 누이 엘리자 뿐이었기에 어리고 약했던 찰스는 형과 누이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였으며 독실한 개신교인이었던 아버지 제임스 1세가 강조한 엄격한 신앙교육 덕에 세 남매는 깊은 신앙 속에 성장하게 됩니다. 살아남은 찰스의 하나뿐인 형제이자 장남으로서 일찍이 왕세자가 된 헨리는 외모나 재능, 성품 면에서 일찍이 두각을 드러냈고 왕세자의 지위에 걸맞게 훌륭히 성장했기에 동생 찰스 역시 그런 형을 잘 따랐으나 헨리가 18세의 나이로 티푸스에 걸려 급사해버리면서 당시 12살에 불과했던 찰스가 큰 상실감 속에 왕세자의 지위를 물려받게 되는데요. 본래가 차남인데다 작은 키와 허약한 건강,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누구도 왕의 제목으로 여기지 않았던 데다 타고나길 대국의 통치자보다는 신학 연구자나 섬세한 예술가가 어울렸을 그였기에 왕세자의 자리는 일찍이 그에게 큰 부담으로 지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찰스가 왕세자가 되고 1년 후인 1613년 찰스에게 남은 하나뿐인 형제이자 1605년 화약 음모 사건에 연루된 바 있는 누이 엘리자베스 공주가 탈출 선제후이자 훗날 독일의 30년 전쟁의 시발점이 되는 프리드리 5세와 결혼하였고 둘 사이에 태어난 13명의 자식 중 조피 공녀의 아들 즉 엘리자베스의 외손자가 바로 훗날 대가 끊긴 스튜어트 왕조를 종식시키고 잉글랜드의 하노버 왕조를 개척하게 되는 조지 1세였으며 약 100년 후 이루어질 그때를 기점으로 찰스의 누이 엘리자베스는 현재 영국 왕실의 혈통인 윈저가의 직접적인 조상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한편 사랑하는 형과 사별하고 하나 남은 누이마저 외지로 떠나보낸 찰스는 그들이 내어준 왕세자의 길을 홀로 묵묵히 걸어갔고 그렇게 긴 시간이 흘러 어느덧 20살을 한참 넘기며 성년이 된 찰스는 아버지 제임스 1세가 한참 노쇠해진 상태에서 오래전부터 국왕의 신임 속에 정계의 실세로 자리잡은 버킹엄 공작 조지 빌리어즈와 차기 왕으로서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렇게 처음 손을 잡은 뒤 곧이어 서로가 서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된 그들은 부왕의 마지막 몇 년 동안 노쇠하고 국정에 시들해진 왕을 제쳐둔 채 정사의 대부분을 처리했고 결국 1625년 22년간 잉글랜드를 통치한 제임스 1세가 사망하면서 왕세자 찰스가 뒤를 이어 잉글랜드의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의회와의 기나긴 다툼 속에 사상 초유의 전대미문의 사건 청교도 혁명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잉글랜드 스튜어트 왕조의 2대왕 찰스 1세였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던 허약한 차남에서 갑작스런 형의 죽음과 함께 왕세자의 자리에 올라 버킹엄 공작과의 완벽한 호흡 속에 끝내 제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찰스 1세. 그는 과연 왕으로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무엇보다 일찍이 권력의 실세로서 전횡을 일삼아온 빌리어즈와의 동행은 과연 이대로 계속되는 것일까요? 찰스 1세가 잉글랜드의 왕이 된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2년 전 버킹엄 공작 빌리어즈의 주도하에 당시 스페인과의 관계 정비를 위한 왕녀와의 혼인을 추진했으나 실패했고 이번에도 역시 빌리어즈의 주선하에 무려 9살이나 어린 프랑스의 공주와 성혼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바로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창시자 앙리 4세와 희대의 악녀 마리드 메디치의 막내딸이자 프랑스의 왕 루이 13세의 여동생으로서 무려 두 명의 왕을 자식으로 낳게 되는 앙리에타 마리였습니다. 국교의 방식인 영국의 대관식을 거부할 정도로 프랑스의 공주답게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마리 왕비의 등장은 향후 때마다 찰스 1세를 위기로 몰아넣게 되는 그의 친카톨릭적 태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편 당시 잉글랜드는 이미 선왕 때부터 정권의 최고 실세였던 빌리어즈가 주도한 무리한 외교 정책과 거듭되는 실정으로 인해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 각국이 개신교와 카톨릭 진영으로 나뉘어 싸운 30년 전쟁에서 잉글랜드는 개신교 편에서 카톨릭 국가인 스페인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해당 전쟁이 초기에는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시작했음에도 어느덧 막대한 전비만 잡아먹는 실패한 전쟁으로 전락한 데다 평소 왕이 카톨릭 신자와 결혼함으로써
카톨릭을 편애하며 청교도를 적대시한다 여겨온 의회는 이것을 기회삼아 여러 문제제기를 했으나 부친 제임스 1세보다 더욱 강하게 왕권 신수설을 신봉하며 왕의 통치권은 신이 부여한 불가침의 절대권리라 확신한 찰스 1세는 왕권을 견제하는 의회의 존재 자체를 원칙상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한 동시에 개혁적이고 논쟁적인 청교도들이 포진한 하원을 왕권에 도전하고 트집이나 일삼는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라 여긴 만큼 이들을 가볍게 무시한 채 빌리어즈를 더욱 두텁게 신임하며 이 무리한 전쟁을 지속시켜 나갔는데요. 그러나 빌리어즈는 이러한 왕의 두터운 신임을 마치 헌신짝처럼 버리듯 스페인과의 전쟁 이외에도 프랑스의 개신교도 반란을 지원했다가 대패한 것을 포함 수없이 무리한 해외 원정을 시도했다가 줄줄이 실패하는 등 끝없는 실정을 범하며 세간의 우려와 분노를 샀고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던 의회가 재차 문제 제기를 하며 빌리어즈의 탄핵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찰스 1세는 마치 국가의 안위보다 그의 신복 빌리어즈의 안위를 더 생각하는 듯 그를 보호하고자 의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심지어 의회를 해산시켜버렸으며 급기야 자신의 행정조처에 저항하는 인사들을 투옥시키는 등 온갖 무리수를 두었으니 국왕의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은 의회에 더욱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런던 시내 곳곳에 왕과 빌리어즈를 규탄하는 벽보가 나붙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찰스 1세는 아니 국왕과 빌리어즈 조합은 국가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 의문스러운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강제적인 기부금과 과중한 과세, 강제 공채를 감행함으로써 의회는 물론 민심까지 들끓게 하였고 이후 1628년 그간 찬찬히 기회를 엿보던 하원은 국왕이 재정 확충을 위한 특별세 부과를 위해 의회를 소집하자 이것을 곧 왕의 폭정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라 여기며 특별 대책을 논의 끝에 결국 마련하게 되는데요. 왕위 등극과 결혼이라는 겹경사를 맞았으나 단 한 명의 신하에 대한 맹목적인 신임 속 온갖 무리수를 두며 위기를 자초한 찰스 1세. 그의 이러한 패정을 막고자 의회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또한 이대에 걸쳐 왕을 등에 업고 전횡을 일삼아온 버킹엄 공작 조지 빌리어즈는 과연 어떤 최후를 맞게 될까요? 선왕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 모두의 궁중의사였던 윌리엄 하비가 혈액순환의 원리를 발견 및 발표함으로써 17세기 과학혁명의 시작을 알린 해인 1628년 찰스 1세는 재정 확충을 위한 특별세 부과를 위해 의회를 소집했고 이것이 곧 국왕의 폭정을 바로잡을 기회라 여긴 의회는 선왕 때 대법원장을 지냈고 세계 최초로 법치주의와 법의 지배를 주장하며 한 차례 왕에게 정면으로 맞선 바 있는 에드워드 코크를 중심으로 의회의 동의 없이 어떠한 과세나 공채도 강제될 수 없고 법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 구금될 수 없다는 내용 등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장을 위하여 왕에게 요구하는 다섯 가지 사항을 청원의 형태로 정리하여 내놓았으니 이것이 바로 400년 전의 마그나 칼타와 60년대 이루어질 권리장전과 더불어 영국 헌법의 성경이라 불릴 정도로 영국은 물론 세계 헌법사에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동시에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인 권리청원이었습니다. 의회는 이 권리청원을 국왕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별세를 허가할 수 없다며 맞섰고 결국 찰스 1세는 내심 솟아오르는 분노를 뒤로한 채 바닥난 재정을 지원받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청원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2개월 뒤 그에게 있어 연속적으로 불행한 일이 발생하였으니 오랜 기간 국왕을 등에 업고 온갖 전행을 일삼아온 조지 빌리어즈가 그에게 불만을 품은 한 장교에게 피살되고 만 것인데요. 당연 찰스 1세는 그의 오랜 신복을 잃은 것에 무척 상심했으나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의회는 물론 이 소식을 들은 런던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춤을 추며 기뻐했다고 하니 그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그간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었습니다. 한편 평소 적대시하던 의회로부터 왕으로서의 존엄성이 한 차례 타격을 입은 데다 자신의 중요한 통치 파트너마저 잃어버린 찰스 1세는 이듬해 3월 뒤늦게 의회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면서 보복성 휴회를 명령하여 해산시켜버린 뒤 이후 긴 시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의회를 열지 않고 유력한 신하들과의 소통마저 단절한 채 오직 그 홀로 영국을 통치했으니 그 기간이 무려 11년이었습니다. 그간 찰스 1세는 국왕과 의회의 약속이었던 권리청원을 저버린 채 각종 명목으로 특별세를 거두며 의회의 지원 없이 겨우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게 되는데요. 그는 선박세 등 기존 조세법을 새롭게 적용시켜 세수입을 늘려나갔고 이로 인해 지방 젠트리 계층에 극심한 반발이 일기도 했으나 그의 새로운
과세 방침은 부유층에 비해 정작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을 주지 않았고 이 선박세를 통해 걷어들인 세원 일부가 해군력을 증가하는 데 투자되면서 실제 이 시기를 전후로 해상에서 영국의 위세가 강해짐에 따라 머지않아 다가올 그들의 비상에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목을 조이게 될 치명적인 문제는 이러한 불가피한 부분이 아닌 다른 엉뚱한 곳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궁정 내 저속한 분위기가 즉각 사라졌다고 할 정도로 독실한 국교의 신자였던 찰스 1세는 고상한 취향을 소유했으며 품위와 예의를 존중했던 만큼 국교회 안에서도 특히 카톨릭 전통에 가까운 고교회파, 즉 국교회를 인정하되 그 안에서 카톨릭의 전통을 일부 회복하려던 세력을 신임하였고, 그러다 보니 빌리어즈가 살해된 이후 궁정의 자문을 비롯한 종교 및 국정의 중책들이 켄터베리 대주교에 임명된 윌리엄 로드를 비롯해서 대부분 고교회파 인사들로 채워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고교회파의 보수적 전례를 고집하는 그들의 종교 방침은 하원의 다수를 차지한 젠트리는 물론 지방 서민층까지 파고든 청교도의 자율적이고 열정적인 신앙과도 어긋난 만큼 시작부터 크고 작은 마찰일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 대주교 로드가 국교회의 세력권에 침투해오는 청교도들을 막고자 그들의 귀나 코를 자르는 악형을 남발하면서 내부적으로 엄청난 반발을, 아니 나아가 엄청난 원한을 사게 되었으며, 외부적으로는 가장 결정적으로 국교회의 기도서를, 그것도 카톨릭 전례에 가까워 잉글랜드 내에서조차 반발이 많았던 기도서를 장로교를 믿던 스코틀랜드 교회에 강제 보급하려 하면서 대대적인 저항을 받게 됩니다. 앞선 메리 스튜어트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 전통적으로 스코틀랜드는 절대 군주보다 귀족 가문과 토호 세력이 막강한 곳이었던 데다 장로교의 전통이 확고하게 뿌리내린 곳이었던 만큼 이 점을 잘 알았던 선왕 제임스 1세는 스코틀랜드의 정치적 종교적 정서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인데요. 그러나 찰스 1세의 경우 긴 세월을 스코틀랜드에서 보낸 아버지와 달리 아주 어릴 적 잉글랜드로 넘어온 만큼 이러한 스코틀랜드의 특성을 체감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오로지 자신의 신앙심에만 사로잡혀 버리면서 이 점을 간과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스코틀랜드에서는 자국 내 국교회 기도서 보급안에 대하여 교회 연합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저항이 일어났으며, 저항은 반란으로, 그리고 반란은 결국 잉글랜드의 동부 경계선을 밀고 내려오는 전쟁의 양상으로 확대되었고, 예상치 못한 그들의 반란에 놀란 찰스 1세는 독자적으로 스코틀랜드에 진군했으나 군비 부족으로 패배하면서 의회의 협조를 통한 충분한 군비 마련 없이 스코틀랜드와의 전쟁 수행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무려 11년간 닫혀있던 의회를 다시 열게 됩니다. 단기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의회의 권리청원을 승인하였음에도 직후 그들과의 약속을 저버림으로써 너무도 긴 시간 동안 신뢰를 잃어버린 찰스 1세. 그러나 결국 그 자신의 필요로 의회는 다시 소집되고 말았으니 무려 11년치의 분노와 불만이 쌓여있는 의회는 국왕의 요청에 과연 어떤 태도로 나오게 될까요? 1640년 4월, 찰스 1세는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한 특별세금 징수를 위해 의회를 소집했으나 정작 의회는 국왕이 요구한 전쟁 예산안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오히려 그가 징수해오던 다른 특별세를 심의하기 시작했고, 이에 국왕이 노하면서 또다시 마찰이 일어남에 따라 개회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의회는 다시 해산되고 맙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군이 잉글랜드에 침입하여 북부 두 개 주를 점령해버리자 더 이상 자존심만 내세울 수 없던 찰스 1세는 그해 11월 다시 의회를 소집했고, 이렇게 다시 소집된 의회에서 지난 10년간 짓눌려있던 그들의 울분과 불만이 본물처럼 터져나옴에 따라 국왕의 잘못된 행정조처와 측근 인사들의 그릇된 행태에 대한 비난과 함께 수많은 시정요구가 쏟아졌고, 스코틀랜드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였던 찰스 1세는 예전과 다른 타협적인 태도로 의회의 요구들을 수용하게 되는데요. 먼저 의회는 왕권의 상징인 특별재판소를 폐지한 뒤 왕의 최측근들로서 그간 무리한 정책들을 감행한 대주교 윌리엄 로드를 탄핵, 아일랜드 총독 출신의 고문관 토마스 웬트워스를 반역죄로 처형시켜버렸으며, 무엇보다 지난 권리청원 직후의 전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가 최소 3년에 한 번씩은 열려야 한다는 규칙을 제정하게 되었으니, 그렇게 이례적으로 향후 12년간 지속된 해당 의회를 장기의회, 반대로 앞서 3주 만에 해산된 의회는 단기의회라 불리게 됩니다.
한편 잉글랜드의 해외 식민지이나 민족과 언어가 다를 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카톨릭 신앙이 확고하게 뿌리박혀 있던 아일랜드에서는 잉글랜드의 무력 정벌과 그간 자행한 억압적 식민 정책, 무엇보다 스코틀랜드와 마찬가지로 국교회를 강요당함으로써 뼛속까지 반영 감정이 쌓여있던 데다 자신들의 총독을 지냈던 웬트워스가 처형되자 잉글랜드의 개신교도들이 카톨릭 교도들을 학살하려 한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에 군사력이 집중된 틈을 타 대규모 민중 반란이 일어남에 따라 당시 아일랜드 북동부에 이주해 있던 국교도 수천 명이 집단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소식이 더욱 부풀려 전해진 본토에서는 나라 전체가 분노와 공포에 휩싸였고 밤마다 국왕과 고교회파 주교들을 규탄하는 거리 시위까지 열림에 따라 카톨릭을 감싸주면 곧바로 반역자 취급을 당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진 것은 물론 카톨릭 신자인 마리 왕비까지 탄핵 위기에 처하면서 찰스 1세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한 의회는 그 결정타로서 국왕의 허락 없이 독자적으로 아일랜드의 반란을 진압할 것을 결의한 뒤 국왕의 지난 실정을 200개 조항에 걸쳐 낱낱이 나열하며 삼가 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대항의문을 근소한 표차이로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러자 격분한 찰스 1세는 결의문 통과를 주도한 다섯 의원을 체포하고자 몸소 근위대를 이끌고 의사당에 난입했으나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의회가 경비병들을 동원해 이를 저지함에 따라 국왕의 요구는 면전에서 모조리 묵살되어버렸고 이를 왕권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자 중대한 반역이라 여긴 찰스 1세는 국왕위에 군림하려는 의회와 나라의 진정한 주인 자리를 두고 결전을 벌이기로 결심하게 되는데요. 대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와의 타협을 결심했으나 자신의 신복들을 포함하여 모든 것들을 내주고 끝내 왕의 절대적 권위마저 도전받게 된 찰스 1세.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국면을 맞게 된 국왕과 의회의 정면 대결. 이후 9년간 잉글랜드 전역을 파국으로 몰고 갈 이 숙명적인 전쟁은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의회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것은 물론 런던의 민심이 의회에게 기울어져 있음을 느낀 찰스 1세는 의회를 국가의 적으로 선포하며 런던을 떠나 북부 노팅엄에 자리를 잡은 뒤 의회와의 전쟁 준비에 돌입했고 의회 역시 지방의 민병대를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둔다는 법안 결의와 함께 국왕과의 결전 준비에 들어감으로써 앞선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반란을 넘어 동군연합과 식민지배로 얽힌 3개국 중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잉글랜드 내에서 숙명적인 전쟁의 서막이 올랐으니 이것이 바로 9년간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수많은 비극을 만들어낸 것은 물론 청교도의 주도로 끝내 군주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탄생시킴으로써 훗날 청교도 혁명으로도 불리게 되는 잉글랜드 내전이었습니다. 내전의 주체인 양측이 각자 자리를 잡은 형세를 보면 국왕을 지지하는 왕당파는 주로 웨일즈와 북부 및 서부 잉글랜드에 분포하게 되었고 의회파는 좀 더 부유한 남부와 동부 지역에서 강세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두 진영의 병력 규모는 거의 비슷했으나 찰스 1세의 경우 군비 마련을 위해서는 지지 세력들의 너그러운 인심에 의존해야 했던 반면 의회파의 경우 재정 지원의 주요 원천인 런던과 대다수의 항구 및 해군을 장악하고 있었던 만큼 재력 면에서 왕당파를 압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시작부터 이 전쟁의 최종 결과를 예측하게 했는데요. 그러나 예상외로 내전 초기의 흐름은 왕당파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헐과 포우익에서의 충돌을 거쳐 두 세력의 대대적인 첫 전투는 잉글랜드 남동부에 위치한 옥스퍼드셔주의 엣지힐에서 벌어졌는데 당시 의회파의 군대가 대부분 토호들이 각 지방에서 긁어모은 오합지졸이었던 반면 귀족들이 대거 가세한 왕당파는 기병에서 우위를 점했던 데다 대륙에서 건너온 1,000명의 기마대로 구성된 특별한 지원군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들을 이끈 지휘관은 바로 30년 전쟁에서의 패배 후 네덜란드에 망명해 있던 국왕의 누이 엘리자베스의 아들 루퍼트 왕자로서 그는 삼촌 찰스 1세의 두터운 신임 속에 용맹성을 발휘함은 물론 뛰어난 전술을 선보임으로써 이후 왕당파의 지휘관이 되어 활약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왕당파는 루퍼트 왕자의 전술과 용맹성을 앞세워 에식스 백작이 이끈 의회파를 패퇴시키면서 첫 대전을 승리로 장식했고 곧이어 런던으로 진군했으나 런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민병대를 결성하여 의회파에 합류함에 따라 자신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적을 대면하게 된 찰스 1세는 런던 수복을 포기하고 근처 옥스퍼드로 물러남으로써 조기에 끝날 뻔한 잉글랜드 내전은 이렇게 다시 긴장되는 대치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옥스퍼드를 그들의 수도로 삼은 왕당파는 각지의 지원병력과 방어시설로 요새화시킴으로써 완전히 굳히기에 들어갔고 그렇게 왕의 본군을 런던에서 지쳐
개척이라 할 수 있는 옥스퍼드에 두게 된 의회파의 사기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데다 왕당파가 지리한 정통성 논쟁으로 심리전을 펼친 탓에 정신적으로도 점차 옥죄어 들어갔는데요. 이 기세를 놓칠 수 없던 왕당파는 뉴캐슬 백작이 북방지역의 의회군을 공격함으로써 요크셔 지역에서 물러난 토마스 페어팩스와 장기간 대치를 이룬 것은 물론 서남부에서는 친왕파 귀족 랠프 홉튼이 지역민들을 선동해 의회파를 공격하게 함으로써 코널 지역을 차지하였고 여기에 루퍼트 왕자의 동생 모리츠 왕자까지 가세함으로써 서남부 거의 전체가 왕당파의 수중에 들게 되니 그렇게 런던을 직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의회파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요. 합법적인 왕으로서의 정통성과 조카 루퍼트 왕자의 활약에 힘입어 왕권에 도전한 의회파에 대한 진압을 목전에 두게 된 찰스 1세. 그러나 의회파는 아직 왕당파에 비해 재정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이러한 이점들을 활용하여 결국 그들을 구원해낼 위대한 전략가의 등장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요. 그는 과연 누구이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의회파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마지막 포로인 런던 사수를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동원하게 된 의회파는 맨체스터 백작으로 하여금 뉴캐슬 백작의 북부군을 영국 시의 아버지라 불리는 위대한 시인이자 당시 하원 의원이었던 에드먼드 월러에게 모리츠 홉튼의 서남군을 맡게 했으며 에식스 백작이 이끄는 의회파의 본군이 글로스터를 공격해온 구강의 본군을 기병 운용이 어려운 거친 지형의 뉴베리 일대로 유인하여 격퇴시킴으로써 무조건 승리를 예단했던 왕당군은 정체되어버리거나 한 걸음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 왕당파 쪽으로 기울었던 전세는 구사 일생으로 다시 균형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필 이러한 때 찰스 1세는 생애 최대의 정치적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으니 런던 정복을 눈앞에서 놓친 뒤 마음이 급해진 그가 이미 2년 전 궐기한 바다 건너 아일랜드 반군들과 협상하여 그들을 잉글랜드에 불러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카톨릭교도 즉 교황파로 인식되는 아일랜드인들이 본토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는 급속도로 잉글랜드인 들을 단결시켰고 여기에 같은 개신교 국가인 스코틀랜드까지 가세함으로써 왕당파와 아일랜드 반군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항해 잉글랜드 의회파와 스코틀랜드 간의 엄숙동맹이 맺어짐에 따라 알렉산더 레슬리가 이끄는 정예 스코틀랜드군이 의회파의 편에서 내전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었고 스코틀랜드군이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면서 북방에 근거지를 둔 왕당군이 요크를 포위한 페어팩스의 의회군과의 대치와 더불어 이중전선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전쟁의 균형추는 다시 의회파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함락 위기에 처한 요크를 구원하려 한 찰스 1세는 조카 루퍼트를 북방으로 파견시켰고 이를 의식한 의회군은 요크 포위병력을 일부 빼낸 뒤 루퍼트의 군대를 인근의 마스터무어로 유인했으며 그렇게 장거리 행군으로 지쳐있던 루퍼트군은 한 의회군 기병대의 기습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급격히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요. 이 기습을 감행한 기병대의 대장이 바로 향후 20여 년간 잉글랜드를 호령하며 영국 역사상 전례 없는 공화국을 세우게 되는 동시에 경건한 혁명가이자 잔혹한 독재자라는 상반된 평가 속에 여러모로 영국 역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올리버 크로멜이었습니다. 젠트리 출신의 독실한 청교도이자 40세까지 시골의 평범한 지주로 살던 중 장기 의회 당시 하원 의원으로 선출되며 정계에 뛰어든 크로멜은 내전이 시작되자 고향에서 60명의 기병대를 조직해 의회군에 가담했는데 그는 자신의 병력을 특별히 선발하고 조련함으로써 철기대라 불리는 무서운 공격력을 갖춘 부대로 만들어냈고 내전 초기 소소한 전과를 올린 뒤 결정적으로 이 마스턴 무어에서 대활약함으로써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대대적으로 알리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크로멜과 철기군의 활약 속에 단 500의 병력을 잃은 의회군에 비해 무려 4천의 병력을 잃은 왕당군은 더 이상 북방에서 세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된 만큼 어쩔 수 없이 국왕이 있는 남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이 마스턴 무어에서의 패배로 이제껏 무패의 용장이었던 루퍼트의 위명이 땅에 떨어진 동시에 반대로 혜성처럼 등장한 크로멜의 명성이 드높아진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 역시 그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의회파는 크로멜에게 전체 기병대의 지휘를 맡기게 되었고 그렇게 사실상 의회군 전체의 지휘자가 된 크로멜은 철기대를 육성한 방식을 그대로 전군에 적용하여 병력을 재편성 그전까지 전례 없는 새로운 군대를 육성하게 되는데요. 그는 당시 전문 직업군인이 없던 영국에 귀족이라는 이유로 장교가 된 사람들을 전부 지휘 능력을 갖춘 인재들로 교체했고 사병들에게 별도의 군복을 입히고 군가
제사를 부르게 하는 등 엄정한 군기를 갖추게 했으며 병사들로 하여금 늘 기도서와 찬송가를 가지고 다니게 한 것은 물론 틈만 나면 기도회를 갖게 하며 찰스 왕은 사탄이며 왕당파는 사탄의 부하라는 광신적 믿음을 주입시킴으로써 싸울 의욕이 없는 병사들에게 싸워야 할 확실한 명분을 심어주었고 지금의 관점으로 반쯤 폭도와 다름없던 당시 병사들에게 약탈, 음주, 도박을 금지하는 엄격한 처벌 규정을 제정. 그러나 최고의 장비와 봉급을 아낌없이 지급하며 병사들이 민가 약탈에 의존하지 않고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전까지 지역 요지들의 향토 방위군 수준에 불과했던 잉글랜드 군대를 처음으로 유럽 대륙의 사례를 본딴 정규군으로 무엇보다 물적으로 우수하고 정신적으로 물불을 가리지 않는 무적의 군대로 진화시켰으니 이들은 이후 신모범군이라 불리게 됩니다. 런던 정복을 눈앞에 두고 민심을 이반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름으로 이중전선을 형성. 근거지인 북방지역을 빼앗기고 전세의 주도권마저 넘겨주게 된 찰스 1세. 그리고 혜성처럼 등장하여 의회파를 구원하고 오합지졸이었던 의회군을 한순간에 무적의 군대로 진화시키며 왕당파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게 된 올리버 크롬웰. 각기 다른 이유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된 양측은 이제 사활을 건 사실상 최후의 대결을 눈앞에 두게 되었으니 피로 얼룩진 이 전쟁의 최종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1645년 6월 왕당군의 사령관이었던 루퍼트는 그들의 근거지였던 북방에 대한 재정복을 시도했고 그렇게 루퍼트가 북방을 공격하는 사이 최고 지휘관 페어팩스와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파 신군은 오히려 왕을 뒤흔들기 위해 옥스퍼드 인근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으나 정작 그들이 옥스퍼드를 완전히 포위하게 되었을 당시 찰스 1세는 이미 옥스퍼드를 빠져나와 루퍼트가 있는 북부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의회군이 옥스퍼드의 포위를 풀고 찰스 1세를 쫓아 북진. 루퍼트와 합류한 찰스 1세 역시 그들을 맞아 남쪽으로 군을 돌림에 따라 양군은 노스햄턴 근처 네이즈비에서 만나 최후의 대결을 벌이게 되었고 페어팩스의 뛰어난 지휘력과 베일을 벗은 신모범군의 대활약 속에 의회군은 대승리를 거두었으며 반대로 왕당군은 패배를 자인한 찰스 1세가 도주한 한편 1000명이 전사, 5000명이 포로로 잡히는 등 본군이 완전히 붕괴되는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더불어 결정적으로 전투 이후 네이즈비에서의 수색 도중 국왕이 내전의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나라인 덴마크, 처가인 프랑스까지 끌어들이려 한 정황이 담긴 기밀문서가 발견 및 공개됨에 따라 의회파 내 왕에 대해 유화적이던 세력들마저 왕가의 타협을 포기하고 완전한 승리를 천명하며 전쟁을 지속할 것을 주문하게 되니 거듭된 승리로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른 의회군은 여기에 이념적 통일까지 이루어냄으로써 진정한 하나의 군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게 네이즈비에서의 승리 후 북방을 철저히 정리한 의회군은 이제 서부에 잔존해 있던 왕당파의 주요 병력 소탕을 목표로 삼았고 도주한 찰스 1세와 루퍼트는 지역을 옮겨다니며 새로운 군대를 일으켜 그들을 맞서려 했으나 당연 시간을 주지 않는 의회군에게 차례로 격파당하며 왕당군은 사실상 괴멸되었고 그렇게 홀로 남아 갈 곳을 잃은 찰스 1세는 의회군과 더불어 자신을 대적해온 공동의 적이자 최초 내전의 원인이 된 스코틀랜드에 그만 자진투항해버렸고 곧이어 왕당파의 본거지였던 옥스퍼드마저 의회파에 항복해버리면서 소위 1차 영국 내전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신하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포로 신세로 전락하였으나 찰스 1세는 여전히 명목상 국가의 수장이었던 만큼 전쟁 당시 동맹관계였던 각 세력들이 이제 그를 두고 치열한 경쟁에 들어가려던 찰나 제일 먼저 왕의 신병을 확보한 스코틀랜드가 뜻밖에도 그의 존재를 거북스럽게 여기며 협상을 통해 40만 파운드를 건네받은 뒤 의회파에게 찰스 1세를 양도 아니 팔아 넘기게 되는데요. 한편 당시 의회파 내에서는 내전을 통해 급부상한 크로멜을 비롯한 신군 지도부와 그들을 경계한 의회 사이에 심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결국 자신의 신병을 확보하는 편이 정치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찰스 1세는 이것을 이용하여 의회파를 사분오열시킬 수 있으리라 여기며 외부의 왕당파들과 은밀히 교류하는 한편 다른 각 정파의 인물들과 협상을 꾀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를 두고 세력 간 납치, 탈출, 감금 등 살벌한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는 와중에 최종적으로 화이트섬에 옮겨진 찰스 1세는 그곳의 지사였던 로버트 해몬드의 감시를 피해 자신의 복위를 도와주는 대신 장로교파를 승인해줄 것을 조건으로 마침내 스코틀랜드와 비밀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이듬해 2월 존 포이어 대령이 이끄는 남부 웨일스의 반란을 시작으로 켄트, 코넬, 링컨셔 등 각지에 잔존해 있던 왕당파들이 차례로 들고 일어난 것은 물론 적으로 돌변한 스코틀랜드가 대규모 봉기를 일으켜 이들
이들을 후원함으로써 끝내 제2차 잉글랜드 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2차 내전의 경우 왕당군이 순전히 스코틀랜드의 병력에 의존한 데다 1차 내전만큼 왕당파에 대한 지지가 강하지 않았던 만큼 웨일즈의 세이트 페이건에서의 패배를 시작으로 메이드스톤, 펜브로크, 콜체스터 등 주요 전투에서 패전에 패전을 거듭하면서 끝내 프레스턴 전투에서 크로멜의 신군은 고작 100명의 사상자를 낸 반면 왕당군은 2,000명이 전사하고 6,000명이 포로로 잡히는 등 괴멸적 패배를 당함으로써 2차 내전 역시 의회파의 완전한 승리로 막을 내렸고 그렇게 모든 희망을 잃은 찰스 1세는 또다시 의회파의 포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왕의 권위에 도전한 신하들을 상대로 장기간 두 차례에 걸쳐 피해 전쟁을 벌이고 끝없는 희생자를 낸 것은 물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며 결국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의회파의 소나기에 들게 된 찰스 1세. 그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아니 그는 끝내 과연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루벤스 렘브란트와 더불어 바로크 시대 최고의 화가 중 한 명이자 찰스 1세의 초청으로 생애 후반부를 잉글랜드의 궁정화가로 지내며 영국 회화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안토니 반 다이크가 사망한 지 7주년이 되던 해인 1648년 프레스턴에서의 대승 이후 잉글랜드 내 왕당파가 사실상 괴멸된 상태에서 의회파에게 남은 최우선 과제는 전쟁의 원흉이었던 국왕에 대한 전후 처리 문제였는데요. 긴 내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어느덧 의회파의 실세로 자리 잡은 크로멜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거듭 전쟁을 일으키며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킨 왕을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자칫 줄을 잘못 썼다가 반역자로 몰릴 상황을 경계한 의회는 국왕의 처형을 주장한 크로멜의 제안을 거부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크로멜은 마침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고 전쟁 영웅들인 그의 병사들로 하여금 의회를 기습하여 국왕과의 협상을 주장한 장로파, 즉 온건파 의원 약 200명을 내쫓거나 감옥에 가두게 한 채 사실상 국왕을 능가하는 무소불위의 독재자가 되어 그와 더불어 국왕의 처형을 주장한 독립파, 즉 그를 지지하는 3분의 1 정도의 의원만을 남긴 채 의회를 운영하게 했으니 이것은 이후 잔부의회라 불리게 됩니다. 그렇게 크로멜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의회는 모든 방해꾼들이 없어진 만큼 국왕의 재판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 일주일간 왕에 대한 재판을 열게 되는데요. 그러나 말이 재판이지 이것은 사실상 자신을 처형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자신이 반역 자들에게 희롱당하고 있다고 여긴 찰스 1세는 자신은 적법한 왕이며 의회에는 자신을 심판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아예 재판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크로멜의 말이 즉 판결문이었던 재판정은 일주일의 소요 끝에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국가를 위협하고 선량한 백성을 억압하고 살생한 대역죄를 들며 결국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의 처형 전날 절대 권력자 크로멜의 넓은 아량으로 막내 헨리 왕자와 둘째 엘리자베스 공주를 만난 국왕은 옆에서 지켜본 이들마저 눈시울이 붉어졌을 정도로 두 자녀와 부둥켜 안으며 눈물의 작별을 하는 뒤 그 다음날 그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들기 위해 모든 신민들이 모여있는 화이트홀 궁전의 연회장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국왕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의연함을 유지한 찰스 1세는 개인과 군주의 권리는 완전히 다른 것이며 의회가 국왕의 통치권을 넘볼 수 없음을 견지하는 자신의 최종 연설을 마친 뒤 끝까지 자신이 국민의 순교자임을 주장하며 그 누구도 그가 처형 수임을 믿지 못할 정도로 당당한 태도로 사형대에 엎드렸으며 무려 4번의 도끼질 끝에 겨우 숨이 끊어졌던 그의 할머니와 달리 다행스럽게도 단 한 번의 도끼질에 깨끗이 목이 잘려나감으로써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24년의 재위 기간을 뒤로 한 채 치열했던 48년의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의 현장이 당시 유럽 사회에서 한낱 변방으로 취급받던 잉글랜드였고 그의 할머니 메리 스튜어트나 예전 제인 그레이의 경우처럼 군주가 처형당하는 일이 당시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으나 적법하게 즉위한 국왕이 자국민의 손으로 처형된 일은 사상 최초로 일어난 사건이었기에 당시 프랑스를 비롯한 전 유럽의 왕실이 이 엄청난 사건에 전율했고 무엇보다 혼란스러운 고향을 떠나 당시 파리에 거주하던 중 자국민에 의해 처형당한 왕의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져있던 한 잉글랜드인 학자는 신하들이 합법적인 왕을 처형시키는 이러한 월권적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여기며 절대군주제를 옹호하고 뒷받침하는 이론을 담은 한 권의 책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는 이 책에서 최초로 자연상태를 상정하며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에 있는 인간은 투쟁상태를 극복하고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그들을 지켜줄 통치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모든 권리를 완전히 양도했다는 최초의 사회계약론을 내세우
세움으로써 찰스 1세를 비롯한 당대의 절대군주들이 내세웠던 비논리적인 왕권신수설을 배제한 채 오히려 사회적 계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양도받은 지도자의 권리를 양도한 신민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논리적 이론을 전개함으로써 군주의 침해받지 않을 합법적인 권리와 권력 행사를 옹호했으니 이 책이 바로 근대 정치 철학의 기념비적인 저서인 리바이어던. 이 책을 저술한 학자는 바로 사회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토마스 홉스였으며 조국에서 일어난 긴 내전과 그 결과로서 이루어진 왕의 처형으로부터 큰 자극을 받아 탄생한 그의 사회계약론은 훗날 로크, 루스에게 계승 및 발전되었고 그들은 오히려 여기에 계약의 내용을 군주가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신민이 그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저항권의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이후 141년 뒤 프랑스에서 이루어질 또 한 명의 왕의 처형을 예고하게 되는 동시에 들불처럼 번지게 되는 민주주의 혁명의 동력원이 되어 그 결과로서 나타날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 형성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으며 그렇게 찰스 1세의 비극을 지켜보며 군주의 절대적 통치권을 지키려 한 홉스의 뜻은 오히려 전혀 반대의 결과로 역사 속 작용하여 결국 오늘날 우리의 삶에까지 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치열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 제임스 1세의 차남으로 태어나 갑작스레 사망한 형을 대신해 결국 제왕의 자리에 올라 근대로 나아가는 정치적 격동기를 살아가며 끝내 역사가 예정해놓은 최후를 맞이한 절대군주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게 되며 이제 이야기는 그를 죽인 올리버 크로멜에게로 이어집니다.